은혜가 오늘 완전 쪽집게 강사처럼 어머니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너무 시원하게 얘기해주고 저의 뇌세포가 완전히 자극이 촥촥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너무 시원하게 잘 들었고요. 저는 진짜 은혜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진짜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날이 있을 수도 있나 이런 걸 이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 아무 생각 없음이 하나님의 계획인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아무 생각 없음에 사탄이 송사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사탄이 장난칠 수도 없고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항상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뭐가 걸리면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생각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위치가 너무 분명한 위치고 아 진짜 어떻게 아버지 어떻게 이 자리를 저희에게 주십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예수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아버지는 뭐더 일찍 알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누려지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풍성하게 누리니까 내가 좀더 일찍 이걸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저는 그때 생각할 때는 저한테는 필요한 시간이었는 거는 맞긴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 수도 있다. 이 복음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근데 세희 간증하는 거 듣고 아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 필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구나. 아버지는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나도 이걸 분명히 누리고 있는데 분명하지 않으면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혼란스럽고. 그 입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다시 또 혼잡을 일으키고 이게 계속 안 좋게 악순환인가 악순환? 이 자리를 알면 사람이 위치에 사람이 딱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든지 간에 아버지 뭐 문디 가시나 뭐이 얘기 하셨잖아요 일요일 날나그 얘기 왜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디 가시나라고 얘기하는 그뭐그 이야기가 그 말이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우리 단톡방에서 욕했는 것처럼 그 욕이라는 언어는 우리의 약속이잖아요. 사람들의 약속이에요. 그 언어 자체가 그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약속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들이 약속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타고난 의미가 아니거든요. 사람의 그냥 약속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위치가 정확하면 그 언어가 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인데 오늘 은혜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나의 관점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에게서 온그 관점으로 보면 이게 완전 다른 이야기인 거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의 위치에서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전혀 말씀을 못 알아들은 사람이라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놀라웠고 저도 그 위치, 어떻게 이 위치만 계속 얘기를 하셨을까? 병원을 갔다 오실 때마다 더 분명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 그것이 단지 자기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가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 자리를 너무 알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생명의 원천이 뭐지? 아버지는 어디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 내가 절망을 느낀 것도 그것 때문에 절망을 느낀 거였어요. 사실은 그 절망은 거기서 온 것이지 세상에서 내가 못 살기 때문에 절망한 게 아니었거든요. 수혁이랑 싸운 것도 사실 싸우면서도 마찬가지였어,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관점이 바뀔 수가 있을까? 이 위치에서.
이 분명한 위치에서는 모든 것이 다 땅이 완전 내 자신이 땅을 완전 뒤갈아엎듯이 이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개념과 관념과 나의 어떤 의식과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집혀서 다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싹다 갈아엎으세요. 그 노래처럼 정말 나의 그 모든 것이 다 갈아엎어져서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 위치에서 새로 시작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놀랐고, 근데 희한한 것은 그것이 매일, 매분, 매초 계속 일어난다는 게 저는 이게 정말 더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에 맞춰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을 얘기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의 구속이 필요하다. 아버지. 그 제가 그렇게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이 만약에 없었으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민한 것도 아버지 때문이었고, 내가 찾은 것도 아버지 때문이었고, 사실은 모든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다 아버지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뭔가 도저히 알수 없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제가 한번 막한 적이 있어요. 딱한 번. 너무 제가 너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게그 자리를 모르니까 너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를 모르겠으니까 답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다른 것으로 바꾼다고 해도 내가 뭐 이혼한다고 해도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차피 다른 사람 만날 거고 내가 어차피 뭐 다른 데갈 거고 나는 똑같으니까 여길 벗어날 수가 없어. 이 감옥이야, 감옥. 어떻게 보면 한번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막 울면서 그 결혼하고 나서 이제 막 한번 얘기했는 적 있었거든요. 뭐 아버지는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노화도에서 노화도에서 하면서 근데 이상하게 제가 아버지가 얘기하시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지고 왜냐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알잖아요. 물론 어렸을 때 모르지만 아버지가 뭘 따라서 왔는지는 내가 안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그 후로는 다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절망적인 사람의 그 모습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 존재를 드릴 수 없는 사람, 이 위치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 다른 곳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가 아니라 다른 것, 다른 것은 그 위치 이외의 다른 것, 모든 것, 이 위치 이외의 모든 것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저는 이 자리가 너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정확하고, 오늘 은혜가 막 너무 뇌 세포를 완전 전기 자극하듯이 완전 있잖아요. 찌릿찌릿해, 뇌가. 근데 진짜 그렇게 우리의 뇌를 자극시켜줬는데, 정말, 이 자리가 너무 신기하고 매일매일 너무너무 새로운, 이 새로운 자극의 세계로. 새로운 십자가 자극. 인생이 살아나는, 전기 자극 왜 하는데? 왜 CPR 왜 하는데? 살리려고 하잖아. 살리려고 CPR 해야 되잖아. 전기로 자극해야 되잖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이거 전기적인 어떤 뭔가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살아있는 세계에 매일매일 진짜 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가 너무 걸크러쉬.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복음. 저는 그, 뭐가 생각났냐면, 그 옛날에 우정의 무대? 저희 뒤에 계신 어머니는 저의 엄마가 분명합니다. 이게 딱 생각이 났는데.
내가 외치고 싶은 거야. 저를 위한 복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 복음이 저를 위한 복음이라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예. 네. 저는 이제 구속의 복음에 대한 형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실제로 아기를 낳기 전에 아기에 대한 형상이 있었어요. 제가 보통 아기를 너무 예뻐하는데, 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울어도 예쁘고, 똥싸도 예쁘고, 너무 예쁠 것 같았어. 근데 실제로 나와보니까 지옥인 거야. 나 자야 되는데 얘가 막 우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막 젖도 짜야 되고 막 그거 짰는 거막또 유축기 막 그것도 아무튼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저도 그 구속의 복음에 대한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냥 마냥 행복한 거.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그 제가 가장 걸렸던 거 거친 사람들 그 조롱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형상이 저한테 없었던 형상이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네, 그랬는데 아 그것 또한 복음의 형상이구나. 내가 그새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 얘기 제가 딱 이렇게 됐어요. 아 내가 형상 만들었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게 이렇게 또 알아졌고 그다음에 오늘 MBTI 그 은혜가 INTP라고 하던데 저는 ENFP거든요. ENFP가 정말 나 빼고 노는 걸못 참아요. 정말 제가 가장 몇 번을 얘기했어. 나는 어디 가서 몇번 얘기했는데 나만 빼고 즐겁게 노는 거막 지옥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러니까 뭐 저는 진짜 그게 너무 못 참는 사람인데, 은혜도 그랬다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 다 그냥 뭐 MBTI 이거 필요 없고, 그냥 사람이면 나 빼고 노는 게다 싫지. 그러니까 성경에도 막그막 흐느끼고 운닥하든가 뭐 아무튼 저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하면서, 뭐 그거, 지금 이를 갈고 계신 분, 네. 잔치에 오세요. 네.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똑똑하지 못하고 이거를 답이 없던, 인생에 답이 없던. 나 진짜 그게 너무 많았어. 나는 내가 이게 그 사랑방에도 적은 것 같은데 과거의 후회, 현재의 불만족, 미래의 걱정으로 살았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친구 만나서 맨날 그 얘기만 해. 나 과거에 이랬는 거 너무 아쉽다. 지금 우리 남편이랑 너무 안 좋다. 사실은 좋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미래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대화를 하고 살았던 내가 오늘 오전에도 동생을 만났는데 현재적인 나한테 일어난 일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를 사는 건 거예요. 나는 현재를 사는 거에 대한 개념이 오늘도 또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만 살면, 내일, 걱정이 없어요, 진짜. 너무 걱정이 없어요, 제가. 진짜, 뭐, 교습소 망해도, 걱정 없어요, 전, 진짜. 제가 걱정이 진짜 많았는데,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를 위한 복음이 확실합니다. 네. 네, 이게 저를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그 은혜 막 하면서 너무 저를 위한 복음이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여태까지 한말 중에 가장 천천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은혜가 원래 말을 빨리 하기 때문에 그걸 보통 랩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래퍼의 자질은 있네요, 확실히. 왜냐면 래퍼들은 보통 자신감이 쩔거든요. 자신감이 쩔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그뭐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 비난? 아, 이거 비만하면서 이 복음을 상대적으로 디스를 확실히 하고 라임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상이다.
너 이거 아나. 어쨌든, 아, 이게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도의 은혜를 보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수행이 때도 그렇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수요일날 간증한 사람들은 보통 이제 힘든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것이 이제 옛 세계에서 못 살아가지고, 그리고 목사님도 이제 가난한 사람이 먼저 본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보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은혜를 통해서도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지식도 없어도 되고, 뭐 뭐도 없어도 되고 뭐 이런 거 아까 유진이를 통해서 이런 게막 드러났는데 예전에 간증에. 근데 은혜를 통해서 이제 가난하지 않아도 이제 복음이 너무 풍성하고 편만하게 퍼졌기 때문에 보기만 하면 내가 행복해도 지금 이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아, 이런 넓은 시대로 왔구나. 아, 이게 알아져가지고 참, 아, 정말 예수는 정말 만유를 포함하는 분이고 목사님은 정말 모든 인류가 하나 될수 있는, 아, 이 복음을 정말 우리에게 주셨구나. 아, 이런 생각이 너무 확실히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생각이 분명히 하나 생각하고 왔는데 어쨌든 더 풍성하게 간증해 줄 거니까 어쨌든 그다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늘 잘했거든요. 잘했는데도 여기 오니까 옛날 게 예수가 없었다. 옛날 건 문화생활이었다. 이게 분명히 새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 판이란 말을 한 거는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새 판이니까 새 판이란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은혜를 보니까, 아, 정말 완전 진짜 새로운 세계다. 너무나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은혜, 도은혜 복음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은혜 누나가 처음에 그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왔잖아요. 오늘 그 구절이 은혜 날을 주목하고 보고 만지게 되는 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통째로 먹은 교회다. 우린 대구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엄마 아빠가 그때 한번 뒤지게 싸운 적이 있는데 각자 코끼리가 다른 거예요. 각자 만진 코끼리가 달라서 제가 그때 구속의 복음이 확실하게 갈라졌어요. 아, 한 명은 확실하게 구속이고, 한 명은 확실하게 대속이구나. 누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네, 누가 뭔지는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오늘 이 순간 우리는 현재적으로 예수를 통째로 먹은, 대구교회구나. 이 생각이 너무 깊이 들고, 저는 요즘 그 좌우명이 하나 생겼는데, 한 놈만 팬다. 아, 이한 놈만 팬다. 이거, 이 생각이 너무 깊이 들었는데, 저는, 저를 한 번, 아빠가 저만 팼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의 인생은 거기에 있지 않다. 진짜 너의 위치를 찾아라. 근데 제가 오늘 또 하고 싶었던 말이, 제가 양문에 처음 가가지고 애들한테 지금 판이 바뀌었다. 구속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현재적으로 나다. 이 얘기를 할 때, 뭐, 관심 없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그냥 내가 진짜 객관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양문에서는 나보다 혜택을 받은 애가 없다. 그리고 나보다 잘산 사람 없다. 그래도 답이 없다. 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짜 뭐 진짜 혜택으로 말하면 이루어 말할 게 없겠죠. 왜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간증 잘하고 이러면 이모 삼촌 예뻐해 주고 그럼 거기에 따른 뭐 혜택이 있겠죠. 동생이 저보고 형처럼 살면 굶어 죽진 않겠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대속을 잘 살아냈다는 거를 제 동생이 증명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는 답이 없었다. 아, 그 말이 저에게도 너무 사실이고 나의 없는 개념으로 이열례 목사님의 개념으로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아, 진짜 답이 없다라는 그 말이 모든 인류에게 다 포함되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거기서는 답이 없다. 그리고 오늘 은혜 누나가 가난함은 알고 싶은 것이다. 그 말씀하셨는데 너무 핵심이잖아요. 여기 지금 가난한 사람들만 여기 지금 다와 있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들 가난하셔서 이열례 목사님을 통한 참 사람 나를 찾고 싶어서 지금 다 오신 거잖아요. 그 말씀에 또 너무 아멘이 됐고 제가 뭐, 은혜 누나가 말을 너무 빨리 할 거니까 제가 열심히 받아 적었는데. 다 빼고, 제게 정말 중요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구속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성훈이 형이 그 글을 썼어요. 변치 않는 것. 근데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나의 정체성이 절대적인 거잖아요. 절대 바뀌지 않는 것. 제가 우리 연호가 앞에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밤에 연호가 전화가 와서 자기가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 하더라고요. 연호야, 절대적인 것을 찾아라. 너가 지금 우선순위가 똥구멍에 박혀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연호가 웃으면서 뭐 똥 한 개만 똥구멍이 아니라 다 똥구멍이 될까라고. 연호가 얼마나 솔직한지. 아,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을 잡지 않으면 너무 다른 것에 덮여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젠가 그 절대적인 것을 찾게 되고 그 답을 찾았을 때 다 이렇게 미쳐 날뛰는 거잖아요. 저도 요즘 있다 보면 나보다 더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좋고. 네, 오늘 진실은 나 처음에 여러 뭐 어머니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의 명대사거든요. 오늘은 은혜 누나를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되고 절대적으로 통째로 드셔야 됩니다. 오늘 누나가 한 말이 너무 이건 꼭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노선이 다른 문제. 그 노선의 결론을 알고 벌써 얘기하고 있다. 함께 가야 된다. 그 끝은 벌써 분열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만 찾아야 우리가 한 자리에서 만나진다. 이 말을 우리가 절대 오늘 잊지 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솔직하게 말하는 게 대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너무 솔직하게 거기서는 도저히 살 수 없고 저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대구교회 오늘 누나 그랬잖아요. 대구교회 우린 망고를 통째로 먹고 예수를 통째로 먹은 교회다 하셨는데 통째로 먹지 않고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아야 되지 않나. 왜냐면 진짜로 양문의 양생애들은 일요일날 교회 안 간다는 말이 많아요. 왜? 못 살겠으니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즉시 먹는 게 아니니까. 부분으로만 먹게 되니까. 또 그 다음 부분을 상상해야 되고 판타지 속에 살아야 되고 그러면 맨날 나는 판타지 주인공이 아니구나. 이 너무 괴로운 곳에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은혜 누나께서 궁금하시면 꼭 와봐라. 알았으면 좋겠다. 또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니면 꺼져라 라는 마인드로 사는 사람인데 오늘 은혜 누나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돕히는지 꼭 아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됐고 정말 잔치로 얘기하는 이 신부는 오늘 송아 누나 또 마음과 위치 글 썼잖아요. 오늘 송아 누나의 마음을 은혜 누나가 너무 얘기하신 것 같고 오늘 주옥 같은 언어들이 너무 많은데 딱 남았네요. 노선은 선택하셔야 된다. 노선은 두 개다. 예수의 정석, 구속의 복음을 알게 하는 정석을 말씀드리겠다. 망고를 먹어본 사람은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가만히 있는 사람 망고를 먹은 것이 아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살짝 고민이 많았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확실한 표현이 안 나오면 너 가짜 이렇게 대놓고 말했어요. 너 아니야 이렇게 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말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이렇게 천천히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근데 오늘 은혜 누나가 얘기해 주니까 저의 또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확실하게 패지 않으면 확실하게 패지 않으면 모르는구나. 제가 진짜 이게 살살 패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살살 패면 이게 그 예판이 안 끝나나 봐요. 제가 진짜 내가 진짜 팰 때 진짜 두들겨 패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성훈이 형이 막 털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그때 진짜 모든 걸 걸고 털었거든요. 진짜 막 신천 그 공모관 걸으면서 제발 정신 차려라 막 하면 욕도 하고 막 형한테인데 막 형인데도 막 이거 없으면 우리 여기 못 산다 하면서 막 그랬는데 이거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 맞고 한 놈만 팰 때 진짜 다 터트려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복음 그래서 저는 절대적이구나. 내 거니까. 우리는 예수를 다 먹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대구교회지 예수를 부분적으로 먹는다든지 예수를 내가 원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한다든지 취사 선택한 부분만 전한다든지 이건 정말 대구교회라고 할 수 없는 정체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양생에서 이
뜨거운 불길이 양문으로 퍼져가고 있다는 게 너무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진짜 저번 주에는 우리 정다은 자매하고 최지우 자매가 왔는데 오늘 우리 박연호 형제가 왔잖아요. 정말 진짜 꿀이 나오면 벌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짜 꿀 자꾸 퍼다가 애들한테 막 와라 이거는 고문이거든요. 고문. 저 고문이에요. 벌에게 향수를 자꾸 뿌리면 고문이에요. 저는 진짜 수요일 뭐 화요일 뭐 일요일 뭐 당연하고 진짜 구속의 복음을 자기 자신으로 선포하시는 분만 대구교회 단상에 서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고 단체적인 의견이고 단체적인 체험이고 진짜 젊은 아이들에게, 대구교회 미래에게 줘야 될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확실하게 선포하신 은혜의 날을 찬양합니다. 맞아요. 오늘 언니가 막 얘기하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진짜 언니 너무 똑똑하고 진짜 천재다 하면서 진짜 감탄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막 심장이 막 너무 두근거려서 빨리 해보고 치우려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막 언니가 막 바닥 중에 바닥을 뭘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는데 딱 그냥 은혜 언니 말씀하는데 그 은혜 언니 자신인 거예요. 그게 정말 그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딱 그 첫 사람, 그 사람이 바닥 중에 바닥인 거예요. 그런 언니가 이렇게 신나게 간증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보는 사람도 너무 심히 보기 좋고 저는 언니가 막 그 절망적인 상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전에는 저도 절망적인 상태가 뭐 남편하고 관계가 안 돼서 아니면 내 일이 잘 안 풀려서 뭐 시험에 떨어져서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구속의 판에 왔다가 위치 이탈이 됐었다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구속일 때의 그 넘쳤던 감사와 은혜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아닌 거에 너무 좌절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확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연합했어요. 이게 절망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구나. 이게 정말 가장 큰 절망이었구나. 그거를 그때는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언니가 말을 해주니까 다시 그때가 생각이 나고 이거는 제가 준비해온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경이 삼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어제 영지 이모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제 부끄러운 자리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부끄러움이 뭐냐면요. 제가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하냐면, 하여튼 어제 화요일 날 정심 언니가 이제 은진이 언니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사실은 제가 은진이 언니랑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고 카페 508에서 몇 번 얘기해본 정도, 그리고 페북 친구였다 정도, 그 정도였는데 저는 그때 언니가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그때 너무 허무했어요. 허무해서 제가 기숙사 살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딱 언니가 그렇게 됐을 때가 8월 말이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는 제가 8월 말에 이제 기숙사에다가 짐을 다 넣었는데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뭔가 절망적이었어요. 하여튼 예전처럼 그냥 학교 생활하고 이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일주일 다니다가 그때 휴학 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아무, 어떻게 보면 별로 관련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흔들린다는 거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이걸 표현할 길이 없었는데, 그래서 뭐라 말하기도 좀 민망했어요. 왜냐면은, 막 이세 언니들은 막 힘들어하는데, 난 관계가 없으니까 말할 그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느낀 게, 아, 너무 허무하다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이미, 그러니까, 아, 인생을 허무함을 느꼈구나.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아, 허무함을 느끼는 순간이 많은데, 사람이 내한테, 사람 안에는 그 답이 없으니까, 그냥 현실에 닥친 거 해치우면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렸던 거 같고, 그러니까 그내 존재, 내 존재가 어디 있고, 뭐, 내가 어디 들여져야 될지, 그걸 정말 하나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게 세상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 구속의 복음이 들린 게 정말 감사해요. 인생이 하나도 허무하지 않고,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너무 감사하고, 아, 진짜, 어떻게 이런 복음이 나한테 왔을까? 아, 진짜 그 소유의 세계는, 정말 그 송아야, 소유가 없으면은, 없어지면 이해는 없디.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이 너무 진실해 보여요. 그거는 인생을 다산 80대 노인으로서 한 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버리면은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말이, 즉시 33세인 내한테 즉시 적용이 될 때, 나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니가 나중에 이렇게 미루지 말라 했잖아요. 그건 사탄이 하는 말이라 했잖아요. 그 말이 너무 아멘이에요. 진짜 이 즉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인생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뭐지? 언니 얘기에서 이름 알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삭인 부분이 있고 이스마엘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해석이 화요일에 들었을 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거든. 근데 뭔가 해석을 듣는데, 아닌데 하는 거야. 미안.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아, 나는 그 화요일 날 은혜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는 구속의 복음을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전하지? 나는 너무 무식하게 전하는데? 나는, 진짜 무슨 사람들 다 걸려 넘어지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말해버리는데, 은혜 언니는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말할까 하면서. 뭐 하여튼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랬는데, 하여튼 오늘 언니 간증은 거의 약간 무슨 뭐라 해야 되지? 삐라용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쪽에. 그러니까, 완전 저 있잖아. 구속의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을 확 건져올 것 같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언니의 그 능력이 너무 놀랍다. 그치만 아닌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걸 말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아닌 부분이 조금 있었지만, 하여튼 아 구속을 저렇게 똑똑하게 말했을 수 있구나, 여기서 너무 감탄을 했어. 하여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간증 읽어달라고 카톡 보내주셨는데, 됐고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와서 해! 아, 안 해! 하고 싶은 말 사랑방이 저거! 못하겠어! 나 이기적이야! 나 이렇게밖에 할수 없어!
아, 얼마나 가나했다. 어, 누나 오늘 말씀 듣는데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듣다 안 듣다 듣다 안 듣다 이렇게 춤을 추게 됐는데 어, 세희가 확실하게 얘기해주더라고. 근데 어쨌든 좋은 부분 너무 좋았어. 어, 아 옛날 이런 노래 있잖아. 세상을 보나 종교를 보나 만족감이 없어. 이 노래 그, 이제 그 노래 안 부른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그 이유가 세상과 종교를 봐도 답이 없었는데 교회를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라. 아, 교회를 봤는데 뭐 교회 없어도 되겠네 하다가 나 두 달 전까지는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성교 삼촌합니다. 교회 망했으면 좋겠다고. 홀딱 망해라. 씨, 내가 그래야 갈 데가 있지.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님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 중요하다는 목사님이 내가 안 보이더라고. 남들 좋아 죽는다는 목사님이 안 보이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목사님을 다들 거부하기 시작을 하네. 나도 거부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싫어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에게서 내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딱 보이고 나니까 난 너무 좋은 거라. 다들 목사님 싫어도 된다. 나만 좋아해도 된다. 남들 싫어하든지 말든지. 오늘 누나가 어떤 삼촌 얘기했는데 그 누군지도 모르겠어 이제. 싫어하는 사람은 왜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요. 어렸을 때 내 사진이 딱 있어요. 내가 돌도 안 됐을 때인데 그 명작 사진이에요. 진짜 내 최무연의 본성을 다 보여준 사진인데 6개월밖에 안 된 애가 구석에서 혼자 과일을 먹고 사진 딱 찍힌 거라 탁 째려보는 거라 뭘 봐 딱 이러면서 나는 좋은 게 있으면 남 먹든지 신경도 안 써요. 내가 먹고 봐야 돼. 내 배에 들어가고 봐야 되는 거라. 내가 만난 이월래 목사님, 이월래 목사님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참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 사랑방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이월래 복음 가서 막 놀았어. 누가 너로 버르장머리 없대. 아 버르장머리 없든지 말든지 와서 노시든가. 아 싫은 말고 나는 수영이 쪽이에요. 아 오든지 말든지. 근데 잔치는 다양하잖아요. 내 같은 사람도 있고 오라고 막 뿌리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풍성해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까 누나가 이 구석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서 나에게 오라.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한테 상처받으신 분들 누나한테 가시면 됩니다. 저는 열심히 차드리겠습니다. 아, 나는 수영이는 애정이 있어서 터는데 전 애정도 없어요. 그냥 뭐 잘라버려. 죽든지 말든지 마. 모르겠다 마. 비켜 이씨. 뒤돌아서 먹을 건데 먹지 마. 건드지 마. 근데 이게 워낙 풍성한 양식이니까 나는 이 구석에서 가리고 먹고 있는데 누나는 오라고 막 하고 있는 거라. 오락하는 사람, 먹으라고 패는 사람, 먹지 말라고 하는 내 얼마나 다양하고 좋습니까? 이게 잔치 아닙니까? 걸릴 사람은 걸리든지 맞을 사람 맞든지 오락할 사람 오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 저는 말합니다. 와서 보라. 들어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실 그 뭐지? 제가 하고 싶었던 간증은 앞에서 다 해서 저는 이제 다른 걸 좀 하려고 하는데 언니가 그 처음에 그 누구지? 연정이 언니? 얘 얘기를 듣고 관심이 생겼다. 얘기를 했는데 아, 확실히 뭐 개인에 따라서는 본인이 구속의 복음을 알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세상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고 저도 그 통로가 어쨌든 사람을 잘 만나서 그 한마디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그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제가 세희 언니 말씀을 듣고 반응했을 때보다 더 교회가 사실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이 막 이렇게 막 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좀 진짜 자기 인생이잖아요. 본인 인생이잖아요. 근데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노선을 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너무 솔직하게 다들 하고 계시니까 진짜 딱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요즘 이 말씀밖에 안 듣거든요. 진짜 이 구속의 복음 얘기만 들어도 끝이 없는데 왜 자꾸 약간 비난 아닌 비난만 자꾸 하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아, 솔직히 뭐 정말 저는 잘 모르겠고 진짜 목사의 말씀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저는 솔직히 제 입에서 이렇게 목사의 말씀만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냐면 목사님을 보고 왔잖아요. 제 눈으로 뵙고 왔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진짜 다른 거에는 다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오로지 그 예수 그 자리 그 말씀을 진짜 본인의 모든 걸 다 짜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다른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정말 좋은 얘기들 나머지 좋은 얘기는 밖에 가서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밖이라는 게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른 교회에 가서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우리 교회에서 아까 은혜 언니가 말했던 그 코끼리를 통째로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목사님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만 딱. 근데 저는 저로서는 진짜 그걸 막 요즘 표현하고 싶거든요. 전 요즘 진짜 약간 목사님 말씀밖에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저번 주부터 제가 그 사실 이기적이다 이 말을 제가 해가지고 저는 약간 이기적이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고 사실 목사님만 보는 이기적이다 약간 그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저기서 너무 떠든 바람에 그 MZ 세대 얘기를 하면서 이기적이다라는 말에만 꽂혀가지고 그거만 들렸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본점? 음식점으로 치면 본점에 확실해야 된다. 전 그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진짜 좀 예전엔 저는 오히려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제가 약간 목사님에 대해서 약간 좀 뭐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이모 삼촌들이 막 목사님에 대한 그런 좋은 얘기들을 하면 막 박수를 치면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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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약간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목사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지극히 솔직하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모 삼촌께서 약간 혀를 이렇게 치면서 야, 닌 진짜 모르면은 니 진짜 모르긴 모르나 보다. 네가 지금 이거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는 그 교회 어떠함, 네가 그 살았다는 그 자리가 결국은 이현래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셔가지고 네가 이 부스러기라도 먹고 있으면서 우리의 이 박수 소리 어떻게 동참을 하지 못하니 쯧쯧 약간 이러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진짜 좀 신기한 게 목사님께서 정말 모든 걸 다 짜내서 마지막 복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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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구교회에서 저보다 다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거든요. 진짜 저는 봤을 때 저보다 다 더 받으신 것 같아요. 물론 뭐 저 뒤에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더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일단 태클을 그건 아니지 않나 뭐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렇지 않나 약간 노망이 들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말을 어떻게 대부분에서 할 수 있는지 약간 좀 저는 요즘 오히려 교회 분위기를 약간 적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세상에서도 조그만 은혜 받으면은 그거를 진짜 잊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진짜 그거를 다 잊어버린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이 그냥 제 조그만한 마음에는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저한테 이러쿵 저러쿵, 또이 방송을 보고, 뭐, 하극상이다 할 수도 있고. 저는 솔직히 제가 공무원이어서, 예, 네, 제가 군대에 있어가지고, 그 하극상, 그말 들으면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 말이, 군대에서는. 근데 저는 교회에서만큼은 제 위치가 목사님의 그 말씀에 초점이 향해 있는 동안에는 사실 하극상도 하극상이 아니다. 아, 진짜 하극상도 하극상이 아니다. 나한테 은혜를 준그 근원을 찾았다. 그때는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근원을 찾았으니까 혹시나 저한테 버릇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저한테 버릇 없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본인의 그 근원을 본인에게 은혜를 준그 근원을 아시고 나서 그분한테 목사님께 머리를 숙이고 저한테 하극상이라면 제가 죄송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게 뭔 우선순위가 그건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위에 있는 이모 삼촌들께 항상 머리를 숙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본인의 그 머리셨던 목사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하면 되나? 네. 오늘 저는 도원입니다. 이름이 은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넘치는 사람, 그 은혜가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을 적셨습니다. 시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기 전에 목사님하고 잠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만나서 잘안 됐던 부분, 그런데 이제 목사님 복음이 들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아까 은혜 말대로 새 신랑이 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미쳐버리겠어요. 이건 매일 바뀌는 시간이요. 오늘만 있는 시간.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 없어요. 또 리셋. 그러니까 오늘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으면 저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 세계에서는 다 실패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세계에서는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만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줘야 저는 살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입니다. 인생은 뛰어내릴 수 없는 십자가에 있는 이 사람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몰랐을 때는 목사님 얼굴 뵈기가 참 민망한데 오늘 얼마나 친구처럼 다정한지 아까 은혜가 수다 떨고 싶다고. 목사님 앞에 가서 수다 떨고 싶은, 뭐, 자기 대응 받은 너무 만만하고, 아까 만만하다는 표현 썼잖아요? 거리가 없는 사람, 부담이 없는 사람. 이제 사람만 보이니까 내 소요가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 하나님이 은혜가 밀려오면 내 것은 안 보여요. 나를 보고 여기 오겠습니까? 이건 내 죽음이 사실은. 내 잘못 살아온 거, 내 여우면 내 싫어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끌려서 오겠습니까? 미치지 않으면. 그래서 그거는 100%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발로 올수 없는 자리에, 이 자리는. 내가 온것 같지만, 제 눈을 가려서 그렇게 오게끔 만들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크면 내 생각이 보이지 않아요. 내 소유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살아온 날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도 안 돼. 내일은 내일 돼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 있는 세계. 나는 오늘 도언이라는 자매를 봤는데 그 은혜가 너무 넘쳐서 내가 너무 시원하고 항상 이 시간만 있는 사람. 항상 이 시간. 그 사람이 가장 진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 목사님 오늘 전화드리니까 바로 다음 주 수요일 이좀 얘기 좀 해라 해서.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하여튼 뭐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포에서 한 왕복 8시간 걸리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일단 뭐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뭐 출근도
일단 뭐 전해서 늦게 가겠다고. 이 복음이 들리면 진짜 발가벗고 춤을 출 수밖에 없고, 술에 취하니까 이 부끄러움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새 신랑이 왔는데 내 옷을 벗는 것은 너무 당연한 위치가 아닙니까? 그 옷벗으라 해서 되겠습니까? 날씨가 따뜻해지고 햇빛이 쬐어지면 그렇게 옷은 저절로 벗어집니다. 이 온기가 퍼지면 자연스럽게 구석의 복음이 아닌 사람들은 저절로 거기 어둠으로 밝혀집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다르게 어떻게 얘기했으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대로는 다 맞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안 보이고 싶어서 안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에 100% 은혜로 온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군인으로 쓸 때는 정말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가 없어요. 내 사소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앞에 적이 있는데 내 개인적인 사사로움 때문에 그럼 군인은 전쟁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군의례를 부를 때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철갑옷을 입고 죽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되고 뭐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 그 자리에서 밀려나면 내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내 가족도 죽고 그 하나가 오늘 은혜 말한 것처럼 이 구석의 복음만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조금이라도 이탈이 되면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다 줘도 돼요. 하라는 대로 다 줘도 되는데 이 구석의 복음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내릴 수 없는 이 복음은 절대적으로 이게 목사님의 평생 지금 마지막 한 자리고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그 예수의 죽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가 참난 죄로 죽었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그랬으니 당연히 그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 쪽으로 봤을 때는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너무 당연해요. 지금 제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 옛날에 노름하고 뭐 사업 망해먹고 네 좋을 대로 살고 지금까지 그래 산 놈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거 완전히 참남죄예요. 미친놈 아닙니까? 미친놈이에요. 그런데 그 미친놈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길입니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자리로 올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세판입니다. 이 복음이 들려지기만 하면 사람은 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딴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고 목사님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 자신 얘기하는데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언니 말한 것처럼 저도 요즘에 신랑이 너무 찾아와서 미치겠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은혜가 밀려오고 이제 그 신랑 생각에 밤새 말씀을 듣습니다. 뭐 간증도 듣고 뭐 시편도 듣고 내 생전 뭐 성경 안 보는데 성경을 시편이라는 성경을 틀어놓고 자는데 모든 게 내 얘기 너무 황홀해요. 내 신랑 보니까 너무너무 황홀해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뛰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제 뭐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 천 거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이거 다른 거는 저는 다 망했어요. 근데 그거 필요하지 않아요. 중요치 않고 시시하게 보입니다. 저는 요즘 월드컵 한다는데 월드컵 하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예수 형이 집에 갔어요. 제가 옛날에 뭐 스포츠 토타고 해가지고 뭐 완전 스포츠는 강이거든요. 근데 이게 월드컵을 하는데 내가 몰랐어. 이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사람,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이 쓰시면 이렇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너무 가벼운 사람이잖아요. 나 오늘 은혜를 보고 진실을 보는데 얼마나 가벼운 사람인지. 가벼운 사람들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잃을 것이 보이면 내 소유가 조금만 있으면 이 복음이 크게 외칠 수가 없어요. 수영이 말을 한 대로 이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이고 이 복음이 인생의 자리고 그리고 다른 이 복음이 보이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말이 너무 할 수밖에 없는 말이고 정말 마지막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오소서. 인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를 저는 뭐 떠나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할 말도 없는 사람이고 10년 있다가 이제 왔는데 내가 교회가 뭐 와보니까 뭐 현장감 있고 뭐 전쟁판 같긴 같아요. 그런데 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고 나는 나의 받은 이 복음을 말할 뿐이고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밖에 복이 없는 사람 뭐 저절로 됩니다. 이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주밖에 복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정말 요즘 뭐 자기들 형님 말씀 들어보면 너무너무 진실하고 그게 내 자신이 들리기 때문에 팍팍 꼽힙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한테 들려서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기를 바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고 버려진 인생이고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쓰시면 쓰세요. 이렇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신기하죠? 너무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쓰시면 쓰십니다. 그 자리는 뭐냐 하면 아까 했던 아브라함의 100세고 야곱의 130세고 내가 나라고 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갑니다. 나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말씀이 그때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복음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그냥, 아, 휘청휘청 하네요. 제가 앞에서 이제 이름도 잘 모르지만, 아, 진짜, 하나님 해주신 말씀이 너무, 그냥, 너무 저를 막 흔들리고, 진짜 심장을 너무 두근두근 뛰게 만들고, 어떻게 다른,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내가 너무 아는 사람인지 너무너무 신기하고 오늘 언니 말씀 들으면서도 그냥 이 통째가 저는 막 다른 세상에 있다가 말씀이 딱 끝났는데 딱 온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너무 신기하고 진짜 요즘은 말씀을 진짜 너무너무 제가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듣거든요. 궁금해서 듣고 진짜 궁금해서 듣고 그냥 너무 신기한 세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진짜 제 2의 인생 했는데 그게 진짜 정확한 말이고 진짜 너무너무 저는 여기 교회 오는 것도 아 내가 진짜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사람 권유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설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왔고 너무너무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이렇게 쓰이고 싶고 그냥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네, 일단 아빠는 모르겠고 오늘 처음 보거든요, 누나를. 사실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조금 시작하고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계속 듣는데 너무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실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말씀도 잘 안 듣고 간증도 하는 게 너무 어색하거든요. 근데 너무 제대로 돌아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냥 계속 살짝 떨어져서 보면서 뭔가 힘든 건 없었어요. 힘든 건 없었고 솔직히 소유 그런 것도 제가 원하는 것도 뭔지 모르겠고 그냥 잘 살고 있었거든요. 잘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너무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느낌인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안 채워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제살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영이 형한테 전화했죠. 뭐 힘든 거를 막 구구절절 설명할 것도 없었어요. 힘든 그냥 제가 뭐 때문에 힘든지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냥 좀 말씀이 듣고 싶다. 그래서 형이 그럼 수요모임 와라. 저는 사실 그 김천 목사님 그
그런 게 뭔지도 잘 몰라요. 뭐가 다른지도 잘 몰랐는데 확실히 지금은 다른 걸 알겠고 그냥 계속 이렇게 큰 소리가 날수록 너무 그냥 구분이 계속 지어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안 좋게 보였던 것들이 다 그게 구분 짓게 하려고 보였던 거구나 싶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동이었고 진짜 신기한 게 저랑 아빠랑 합의를 하고 같이 온 게 아니거든요. 같은 차를 타고 왔는데 저 아마 아빠도 제가 목적지가 집이었을 거라 생각했을 거고 저도 아빠가 저 내려다주고 집 가겠지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홍구원에서 같이 밥 먹고 제가 계속 칠곡에 사니까 집에도 잘 안 갔거든요.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서 집이 우록인데 그래서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서 아빠가 이제 집 올 때 데려다 주는 느낌으로다가 태워서 같이 홍구원에서 밥 먹고 이제 각자 갈 길 아빠는 뭐 저를 집 태워주고 다시 오거나 아니면 아빠가 뭐 아무튼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둘 말해보니까 둘 다 목적지가 여기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둘 다 그냥 자기 살 길 찾아왔는데 그래서 네, 너무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둘 다 왔는데 여기인 거니까 그럼 내가 살 길은 여기겠구나 싶은 게 맞고 누나가 그 보고도 이거를 말할 줄 모르면 그건 제대로 안 들린 거다 그러는데 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 고맙고 저번 주에 사실 수영이 형한테 연락하기 전에 지우 누나가 보건대 모임에 와서 얘기하기도 했고 여기 간증에서도 얘기했는데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말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다 가볍게 받고 싶은데 그냥 말하는데 가볍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때부터 생각을 했죠. 계속 저게 뭘까. 네, 그래서 진짜 지훈 누나한테 너무 고맙고 다 그냥 다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너무 다행이에요. 제 얘기로 들려서 너무 다행이고 누구한테 제가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감히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일단 제가 살아야 되니까 저는 제 생각엔 저는 한 번도 이기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약간 좀 착한 아이 증후군도 있고 매사 이타적이고 바르고 그랬는데 죽을 때 되면 다 자기 살 길 찾아야 되니까 또 막 많이 힘들다는 건 아닌데 그게 제 길로 보여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그냥 인사만 하려고 나왔는데 아이고 아 참 참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 우연히 나보고 계속 형이라 그러죠. 아니 여러분들 들어가십시오. 내가 들어가시고 저는 앉아서 잠시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이 아름다운 신부들이 참 끝없이 찬양하는데 제가 나오면 괜히 방해될까 싶어서 원래 너무 그 앞에서 잘 나가면 뒤에 나오는 사람 부담이거든. 그래서 앉아서 내가 엄청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근데 참 제가 그 10월 말까지 이제 뭐 한다고 정신없었거든. 그래서 이 복음이 뭔가 몸을 던져야 되는데 특별한 계기는 없고 또 그 전에 던지게 되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걸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 던질 수도 없고 안 던질 수도 없고 어차피 한 거 매조지다 이래서 이제 그 머뭇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호가 한때는 약간 이렇게 휘청거릴 때 제가 강요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판단해라. 그러고는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글로 왔지요. 근데 10월 29일 지나고 11월 되니까 은퇴 교육도 받고 오니까 너무 급해지는 거야 사람이 또. 그래서 뭔가 모르게 약간 멘붕 비슷하게 온 차에 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 말씀을 들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형님들 말씀 듣고는 제가 안 돼요. 이거는 뭐 제가 그렇게 느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유일하게 이 사단들 이 완전 저거잖아요. 나라잖아요. 나라. 거부할 수 없는 그 어떤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세력들이 몰려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항복해야지. 그래서 예. 오늘 제가 은혜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은혜의 어떤 그 표현이라든가 상큼함이라든가 이 한 3분의 1만 돼도 나는 정말 잘 살기라. 그런데도 저런데도 여기 와서 살 수밖에 없는 또 이제 진실이 세이 이름 뭐 까먹었다. 무연이 수영이 쭉 서영이 맞지? 맞고 주연이 정신민 연우가 아까 저녁 먹으면서 누구야 그 유미도 있네 유미 둘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은혜가 된대. 저 누나들이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자기도 거부할 수 없는 걸 느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오면서 야 아빠를 저 교회에 내려주고 차를 네가 갖고 가라 이러려고 저는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밥 먹고 여기 내려주고 가라고 하려고 했어. 그런데 아빠 밥 먹고 네 목적지가 어디고 했더니 교회래요. 저도 깜짝 놀래가 둘이 이제 이러고 온 거거든요. 사전에 합의하고 협의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는 말대로 각자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것이 참 그렇지. 정말 에? 내 삶이 바빠서 안 됩니다. 그랬잖아. 누구야? 이기적이고 내가 살아야지 주위가 살지. 오케이.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 너무 아름다운 부자네요. 저는 은혜 말씀드리면서 표현이 참 참신하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은혜가 복음이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그 말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는데 이거 진짜 은혜로 거저 받았구나. 그게 너무 깊이 제가 이거를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은혜가 이제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제 표면적으로는 제가 이혼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바닥을 쳤으니까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이 구속의 복음이 들리고 나서 가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짜 인생의 가난이 뭔가. 그 인생이 거할 곳이 없는 게 가난인 거예요. 제 하나 거할 곳이 없어요. 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어요. 남편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존재로 태어난 이 인생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사람이 사람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안 있으니까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 진짜 가난이었거든요. 그 제가 그전 수요일 날그 제가 말씀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내 필요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난 언제든지 이 필요가 없다. 흰돌이랑 놀면 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취소하고 싶어요. 제가 그 말을 취소하겠어요, 지금. 절대적인 필요예요, 이거는. 저의 절대적인 필요예요. 제가 그때 며칠 안 돼서 몰랐거든요. 며칠 안 돼서 신랑을 얼마 못 누려가지고 좀 이렇게까지 대단한 신랑인 줄 몰랐어요. 절대적인 필요예요. 절대적인 필요.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제가 필요하지만 저도 절대적으로 그분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분이 아니면 제가 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살겠죠, 뭐. 아무렇게나.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사라지니까. 못, 안 죽어지니까. 살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하루를 살아도 진짜 사람답게 살아요. 저도 언니처럼 오늘 계속 생각했어요.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떻게 이게 들렸지? 이게 보였지?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 제가 지금 수험생이라서 표현을 할 시간이 없어요. 혼자 바빠졌다가 사랑방에 올리고 싶은데 올리면 댓글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공부가 안 되거든요. 절제하고 있어요. 절제하고 혼자 타이핑 치고 너무 감사하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입지어국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진짜 사람의 자리 원형으로 돌아가야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시시하게 생각했나 봐요. 몰랐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해서 진짜 몰랐어요. 근데 영민이 오빠처럼 저도 혼이 빠질 만큼 생각이 나고 저도 몸살이 났어요, 오빠. 운전을 해도 어디 내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몇 번이나 지나치고 차도 못 찾고 밥을 먹는지 생각을 하는 건지 2시간씩 밥 먹고 제 정신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신랑은 이 위치는 누리면 누릴수록 진짜 사람이 돌아가야 될 처인 거예요. 그 제가 진짜 저는 저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진짜 인류애가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다 같이 누리자. 정말 같이 살고 싶다. 제가 흰돌이에게 말했어요. 제 전남편에게 이 복음, 그러니까 교회의 말씀을 듣고 네가 사람 좀 되라, 나도 좀 살아보자 그 마음으로 같이 말씀드리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아, 각자 가는 길이구나. 그래서 저는 흰돌이에게 이 복음을 전할 생각도 없고 말할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 흰돌이는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서 아주 오랫동안 40년 동안 교회로 고통을 당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유일하게 들어요. 잘때 목사님 말씀을 켜놓고 자장가처럼 들어요. 덕분에 저도 들어요. 근데 간증 소리를 못 들어요. 괴롭대요. 간증만 시작하면 전 이어폰을 꽂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눈치를 보던지 아예 안 듣던지. 그래서 제가 흰돌이에게 교회 가자 소리 한 번도 안 했고 지금까지 말씀 들어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흰돌이에게 진짜 간절히 말했어요. 흰돌아, 네가 하는 그 교회가 아니다. 네가 봤던 그 사람들 아니다. 여긴 새 판이다. 네가 알던 그 모든 거다 내려놓고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제대로 들어봐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목사님이 왜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진짜 진심으로 한 번만, 여기 사람이 살아야 된다. 한 번만 들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딱한번 얘기했거든요. 모르겠대요, 잘.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제가 진짜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라도 자격이 없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진짜 공평하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고, 저도 절대적인 필요거든요. 진짜 간절해요, 저는.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왜 나와서 이렇게 하겠어요? 여유가 없어요, 진짜. 목사님이 여유가 안 계신 거예요. 목사님의 입에 대해서 나팔을 불고 싶고. 아,
제가 그런 말 했다는 게 부끄러워요. 그 여유를 부렸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 했지? 이 신랑을 몰랐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정말 이 신랑만 알고 싶고 이 신랑을 표현되고 싶고 오빠 당당하잖아요. 저도 당당해 오빠.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 누구나 포함될 수 있는 세계. 사람이면 누구나 함께 갈 수 있는 세계. 이게 구속의 복음이고 이게 위치 회복된 자리고 이게 진짜 인류가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이걸 듣고 보고 함께 살고 싶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서영 언니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 해버려가지고 아멘입니다. 진짜 이거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화사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이거 이렇게 무섭게 그 너무 행복하지만 어쨌든 이거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란 말입니다. 내 존재가 진짜 사탄의 종로를 타다가 아니면 언젠가 찾아올 그날을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할 예수를 내 맘대로 환상적으로 그리다가 그냥 비참하게 수명이 다 했을 때 자연사하고 말 건가. 사고사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짜 인생이 의미 없이 살다 죽을 건가?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죽고 살았다 죽고 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을 뺏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뺏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유린하고 너 능력 없지? 너 이거 못하지? 너 이거 못 가졌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미덕을 악망하는 생활, 기다려 죽음을 참아내야 되는 생활, 내가 말씀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 생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게 저는 대속의 생활이라고 보여지니까 즉시 구속의 판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더 기다려달라. 아니면 신문의 복음이 왜 유일한 복음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게 형제와의 연합을 가져다 주냐? 그게 사랑으로 표현되느냐? 그것이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느냐?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전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그 질문에 예라고 말한다면 제 땅과 제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제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즉시 제 인생이 복되다 하시고 저는 지금 즉시 저를 찾아오는 신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즉시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사람이냐? 너는 충분하다 하는 하나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제 인생에 두신 완전한 구원, 제 인생에 두신 영원한 대책, 저는 제 인생으로 진짜 확인했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제가 증인이라는데 왜 와서 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혜랑 하나 너무 귀엽잖아요. 은혜 똑똑하고 그 옛날에도 우리 가난함으로 큐티할 때 만나고 홍차도 마시고 재밌었어요. 근데 하나 될 수 없었어요. 저 귀여운 은혜와 그 다음에 인간적인 처지가 달라지면 더더욱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절망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형제와 하나로 만날 수 없다는 게.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게서 사랑으로 나오는 것인가? 형제와 연합으로 나오는 것인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데 신문의 예수의 자리 외에는 연합과 사랑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절대 없습니다.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포장지로 남을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약간 멸시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좋은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생활에 머무르실 겁니까 여러분?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제 땅을 빼앗길 수 없고
더 이상 사탄에게 종노릇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와. 와, 대박 대박 대박. 아우, 막 내부터 지치게질까 봐 걱정돼 죽겠네. 아, 나는 오늘 은혜 말씀하는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야, 이 혈례가 저렇게 말을 빨리 하다니. 야, 부자길이 저렇게 말을 빨리 하다니. 야, 이렇게 나타나네요. 와, 진짜 신기하다, 그죠? 나 오늘 은혜 말씀 들으니까 진짜 시원하네요. 이 부채표 가스 할명수잖아. 그죠? 그런데 이혈내표 가스 할명수인 거라. 와, 이거는 위치가 회복되면 바로 인생이 시원해져 버리는 거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치의 땅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내가 살기 위해서 뭐 내 존재가 뭐 있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있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의 소유에 눌리는 거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거는 이건 너무너무 축복인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잖아, 그제? 그러면 어떻게 땅이 이루어질 것이냐는 거지. 뜬구름 잡는 뭐 사랑, 하나님의 뜻 이래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나의 유일한 정체성, 내가 유일하게 숨쉬고 살 수 있는 그 숨구멍, 언제라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 뒤통수를 칠 수 없는 사람들, 어린 양이라도 통치를 아무나 해도 되는 나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이 나라가 있어야지, 이 존재의 나라가 있어야지 내가 마음 놓고 눈 감고 숨쉬고 살 수 있고, 마음 놓고 옷 벗고 씻을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진짜 사람같이 살죠. 맨날 누가 쳐다볼까봐, 뭐 누가 뭐 어쩔까봐, 누가 또 문구으로 보는 거 아이가? 하면서 일 갖고는 살 수가 없는 거라, 그죠? 마음대로. 아, 야들 진짜 대박이네, 대박. 이야, 이거 완전히 뭐 핵폭탄이 한두 개가 아니네. 미쳤다, 미쳤어, 진짜. 이건 너무 멋있다. 누가 전화가 왔더라고. 나는 왜 저 젊은 애들처럼 저렇게 간증이 안 될까요? 왜 내가 간증하면 사람들 반응이 왜 이럴까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 똑바로 딱 뜨고 전화기 딱 대고 이제 이야기했어. 니하고 내하고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가들처럼 간증 못 한다. 그러니까 니하고 내하고 사는 방법은 무조건 자들이 신랑으로 나타날 때 무조건 끌어안고 시집 가야 된다. 그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니면은 그 존재의 판에 니하고 내하고는 없어. 절대적으로 자들이 나타날 때 니 죽었다 깨나고 내 죽었다 깨나고 배째기 네 번 하고 아무리 해도 쟤들처럼 절대 깨끗하게 안 나온다. 꿈 깨나 모든 희망을 버려라. 자들 나타날 때 우리는 그냥 푹 빠져서 들어가면 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네. 영지 말 들어보니까 저도 찬조 연설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은혜 말 듣다가 무지개를 한편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각각의 자매들이 다 나와서 각각의 색깔 얘기하는데
무직이잖아요. 그래서 구속의 보고만 해서 너무나 다양하게 이렇게 되는 게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듣는 내내 아 내가 참 이 공짜로 들어도 되나. 최근에 저기 우리 아들이 저기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비가 결제가 됐어요. 그럼 16,000원이 결제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6,000원 결제됐는데 제가 고등학생인데 이제 수능 시험 치는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해봤더니 야, 희한하네. 고등학생이라도 만 18세가 이상이 되면은 성인이라 하더라고요. 그 얘가 이제 만 18세 성인이 지났으니까 성인 정보를 들어간 거야. 그래서 영화 한 편 보는데도 16,000원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한 편을 내가 보는데 얼마를 내야 될까? 예, 커피. 네. 네, 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많은 생각이 들었고 오늘 말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까 영민이가 얘기했던 내가 도원에다 와, 내가 예언에다 그 말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말이 동덕의 말이 아니잖아요. 잘못 들으면 동덕의 말이라서 참남죄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언에다 하는 것은 동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의 복음만 해서 너와 내가 하나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신납니까? 내가 도원에다 하는 것이 부끄러운 말이 아니에요. 나이로 폄하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33세인데 예수를 나이로 폄하하면 50 먹은 내가 예수 말 들을 게 안 되잖아. 나이로 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선지자의 나이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태어나서 어느 인도까지 죽었다가 나오고 어느 왕 때 활동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가 가장 중요하지 그 사람의 나이가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지금 이 양문의 양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이 발현되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같이 지지해주고 기뻐하고 아까 영지처럼 신랑으로 발견되면 내가 신부로 시집 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신랑이면 내가 신부로 가는 게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한 경험들을 자꾸 하고 있고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뭘 더 해줄까 하는 마음도 저절로 생기고 아들의 보험이라고 하니까 정말 나이 때가 아들이 나와서 아들이 보험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들이 내 아들 때가 나와서 아들이 보험이니까 기뻐해야지. 진짜 아들이 보험 맞아. 지금 양문에 나오니까 야 진짜 아들이 보험 맞네 한 생각들이 많이 들고 거지처럼 살다가 궁중에 가서 왕이 되었으면은 왕자가 되었으면은 상속자가 된 거잖아요. 내가 상속자 됐으니까 그 상속권을 행해야 된다고. 로또 복권을 당첨돼놓고 1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요 국가가 가져가 버려요. 내 권리를 갖다가 내가 찾지 않으면은 내 권리가 없어져요. 내가 왕권을 받았잖아요 지금. 상속권을 받았잖아요 지금. 구속의 보험을 인해서 내 잃어버렸던 인간의 지위가 회복이 된 거잖아요. 갈 데가 없었던 인간의 지위가 회복된 거잖아요. 인간을 갖다 무시했던 그 공중 거세 잡은 자의 그 권리를 내가 소멸시킨 거라고요. 진짜 왕자 안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왕권을 행사해야죠. 왕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내가 선포를 해야죠.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시끄럽지 않고서는 왕권이 선포가 안 돼요. 우리가 왕세자 뭐 대관식 같은 거 봐요. 대형조용 숨어서 국민들 모르게 야 대관식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대통령 새로 선출되면 숨어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 다 초청시켜놓고 이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 당연한 거죠. 야, 이 왕권이 탁 발휘되고 이 상속권이 발휘되는데 너무너무 신나요. 야, 그 자기 얘기라고 하죠. 다 자기 얘기잖아. 내가 상속자다. 내가 왕자다. 내가 하나님의 표현의 대속자다. 표현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 신나는 이 세판에 함께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나 즐겁습니다. 예, 전율 차야합니다. 네, 이름을 참 잘 지었네, 그죠? 야, 은혜 거꾸로 하면 은혜의 도, 은혜의 길. 야, 오늘 은혜의 길로 우리 앞에 오신 도원의 자매를 아 정말 사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야, 주님이 갈수록 그 새로운 병기를 최첨단 병기를
계속 우리 앞에 선보이시네, 그죠? 이 구속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이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오늘 구속의 복음이 정말 지금 현재 복음이다.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살게 하는 복음. 내일도 아니고 그 미래가 아니고 지금 현재 주님과 연합하게 하는 복음. 야, 이게 너무 참 좋습니다. 이게 즉시 복음이죠. 즉시 복음. 미래, 내일 내일 하는 거 이거 완전히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오늘 확실하게 폭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이 복음이 들리니까 바로 즉시 구속의 세판에 와서 자기 남편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들리면, 구속의 복음이 들리면 바로 세판에 옮겨져서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지금 현재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가 나 자신으로 보이면 바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과 하나 되는 이 놀라운 복음, 오늘 우리 은혜가 확실하게 전개해 줘서 고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예수냐 교회냐, 지금 우리는 예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 이것이 이제 잘못되는 거죠. 예수만 찾는 목사님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만 보고 예수만 찾으면 교회는 저절로 되는 거죠. 교회에 관심을 가지면 빛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변질될 요소가 있으니까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 교회는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아까 은혜가 우리가 하나 되자, 연합하자 이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오늘 전부 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 되자, 연합하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자리가 분명하잖아. 하나 되고 연합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그 자리, 그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그죠?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만 말하면 저절로 그 자리에서 다 하나가 되잖아. 교회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고, 교회냐 예수냐, 이제 분명히 두 길이 오늘 은혜가 선포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예수, 예수에만 관심을 집중하자. 그러면 우리 개인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 거죠. 교회 보면 교회를 생각하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고, 예수만 보면 못 내려온 예수, 바로 나의 정체성, 우리 자신, 이러면 내 인생도 온전해지고 교회도 온전해지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해진 우리 은혜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 집회는 10시에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 찾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언제 예수 찾았나요? 다 지 문제 때문에 교회 왔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예수만 찾아야 되는 유일하게 우리 앞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주목하게 됐어요. 전 오늘 영민이도 여기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걸 봤어요. 저는 교회에서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왔어요. 올인했죠. 근데 교회에서도 나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사탄이 송사였어요. 끊임없이 그 나를 송사하는 죽음을 앞에 두고, 그거는 결국 내가 못 이기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뭘 봤냐면, 와,
목사님이 그 사람, 처음부터 사람을 보고 모든 하나님 찾는 것은 사람이구나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야 오늘 사람이 드디어 승리했구나. 사람 이기만 하면 승리하는 세계가 바로 이 세판이구나.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송사할 수 없어요. 그전에는 환경, 왜냐하면 소유가 다르니까 소유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했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뭘 알았냐면 못 내려고 죽은 그 예수, 그 못 내려고 죽은 그 사람 외에는 모든 것이 소유라는 것을 누가 밝혀줬어요? 우리 앞에 있는 분이 밝혀줬잖아요. 송사당하는 거 소유 때문에 당해요. 근데 나는 이 어린애들이 너무 신기해요. 사람, 특별한 사람, 잘난 애도 있고 못난 애도 있어. 근데 그 다 소유거든요. 근데 오늘 영민이까지 오면서 사람이기만 하면 완전히 승리하는, 우리가 뭐가 될 필요가 없어. 그냥 사람이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니파 내파가 없고 사람이기만 하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사탄은 어디로 가요? 지금 모든 연기도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그 잡소리들이 이 아이들의 찬송으로 인해서 저는 그 모든 잡소리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봤어요. 이거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사람이잖아요. 지금 몰라서, 자기가 사람인지 몰라서 반대하기도 하고 하지만 완전히 사람이 승리하는 세계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나가서 할 말 없다고 말하려네. 그래서 할 말이, 내 여기 나오기까지 이렇게 준비 안 되는 건 처음인데, 이렇게 젊은 식구들이 이렇게 청년부인가? 양생애가 이렇게 참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야 이게 정말 판이 바뀐 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사람들의 내가 손을 높이 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이렇게 깊이 들고 나는 이제 그런 생각 했는데, 야 문제가 없다. 지금 양생애들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정말 너무 그런 마음이 들고, 아우 영민이까지 합류하니까 완전 대박이다 이런 생각 들고, 저 은혜가 저렇게 정말 똑똑하게 저렇게 그리스도를 퍼버대니까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된 것 같아. 정말 너무 너무 신기해요. 교회가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서원이가 갔는데, 저 옛날 말이 또 나오네. 서원이가 나보고 그러시더라고. 너는 은혜 너 시집살이만 시켜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진철이랑 싸우고 오면 이상하게 진철이 편이 아니야. 내가 난 은혜 편이야. 이게 신기하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처음 싸우고 왔을 때 안 되겠어 엄마 딱 이래. 그래서 나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배진아 생각나더라고. 배진아가 안 나오네. 배진아가 생각났어. 배진아가, 저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신랑한테. 그래서 뭐 해줬나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너 차 사주고 집 사주고 다 해줬잖아 이랬다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해준 게 없다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종영이가 바로, 내가 그런 걸 다 해줘도 만족이 안 되는구나 이랬다더라고. 그래서 종영이는 어디로 들어갔냐면 교회로 들어갔다. 그래서 나는 진철이한테 그 말을 했는데 진철이가 갑자기
저 차에 목사님 테프 있는데 딱 이러더라고. 그 문제를 이어 뭐 나는 엄마 정말 안 돼 막 이러고 왔는데 딱 그래. 아 이건 비밀이다. 이건 나는 나도 뭐 부부싸움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어? 뭐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결하겠어 이걸.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더라니까. 근데 나는 한 번도 저 은혜가 뭐 화가 났든지 어쨌든지 나랑 상관이 없어. 뭐 진철이가 알아서 할 거고 은혜가 알아서 할 거지 나는 상관이 없다고. 아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요즘 행복하다 그러는데 야 나는 내가 야 니네 꽃 들러리로 섰게 내가 이랬어. 내가 들러리로 섰게 이러니까 어머님은 지금 봐도 신부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부 되려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을 은혜가 지어주더라니까. 나는 새 신부야. 내가 약간 여러분들하고 말이 약간 어눌하고 잘 못 알아듣는 말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나는 새 신부다니까. 아이 이런 나라가 어딨어요. 하여튼 너무너무 저 아까 무연이가 나는 버리는데 내가 버리면 은혜한테 가면 되고 이러잖아. 근데 이게 똑같은 사람인 거야.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더라고. 우리가 말을 뭐 조금 다르게 한다 해서 다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다른데 하나야. 또 하나야. 이 안에 있으면 다 하나야. 아 이런 나라 어딨어요. 대박. 주님 찬양합니다. 네,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나이 많은 이모가 섰다는 게 기적입니다. 도원에는 스타 강사라는 그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 길로 반드시 나가서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는 스타 강사가 되리라고 이건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예.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 중에서 예. 사람을 나는 교회에 와서 사람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 믿었잖아요. 저는 목사님이 어제도 간증했지만 사람인데 빛이었어요. 예. 태양빛이 아니라 이 전등빛이 아니라 사람의 길을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밝혀주는 빛이었다고요. 그게 제가 22살에 목사님 만났을 때 일어난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따라서 여기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으로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 우리 자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서 머뭇거린다는 거는 목사님을 잘 모르셨다고 저는 생각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참 놀라운 세계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안다는 것이 뭔가, 우리는 아는 것은, 우리가 안다는 것은 사람을 보고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세의 복음 들어오면, 그때 자기 형제님 말했어요. 내 말을 듣고 좋아하면 그냥 구속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사람이 구속 안에 있으면 그냥 구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것이 즉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은 너무 확실히 바뀌었고, 근데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보이는 교회가 발생하기도 하고 안 보는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영원히 살아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알아가고 있어요. 생명의 이 벽을 무너뜨릴 어떤 것도 없다는 걸 지금 오늘도 우리는 증명을 했어요. 어떤 것도 뭐 지식이나 뭐 자기의 생각이나 아니면 교리나 어떤 신학이나 어떤 것도 이 생명으로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몸은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과 싸우냐면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과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한마디를 말하면 그거는 선악가라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로지 사람, 생명,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가오는 이 지금 일은 당연하게 어쩌면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저께 요것만 얘기하겠어요. 갑자기 전화 왔어요. 옛날 근무하시던 학교 교장 선생님이 홍원선 선생님, 정한 선생님을 다 아는 분이에요. 병민 학생은 할 거예요. 박정자 교장 선생님이 전화 와가지고 그래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내가 구세계 복음을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여기에 빠져서 미쳐 환장합니다. 왜냐면 그분은 아주 제일 교회에 잘 나가시는 집사님이고 기독교 집안이고 기독교 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 그분이 듣더니만 영리하고 똑똑하신 사람들이 아, 믿는 거지만 상당히 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예, 부딪히는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 헌당식에도 오셨던 분이고 목사님 건강을 물으러 나한테 전화를 왔는데 또 그런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복음은 반드시 부딪힐 때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혼란이 완전히 분열보다 더 안 좋고 문제가 크다는 말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혼란 역사예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따로 나와서 우리가 지금 생명의 세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 나와서 우리가 홀로 이걸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갈증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 생명수를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것에 합류하거나 들어가거나 양보하거나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동조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이상한 거는 어제 세미나 할 때 2시에 정한성 서울교회 목사님 나한테는 정한성 오빠가 배영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민이가 정한성 오빠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리고 영민이는 그 집안이 완전히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영민이가 구세계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자기가 큰아들이고 영민이가 집 나가서 고생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발견된다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시에 그 얘기 들었는데 어쩌나게 영민이가 와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또 말씀한다 그러고 하여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사는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너무 신부들 세 개 있으니 너무 그냥 눈이 부셔가지고 그냥 눈이 부셔갖고 눈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겠어요. 오늘 보기만 해도 이렇게 탐스럽고 너무 아름다운 그 목사님의 열매들을 보니까 그냥 망고가 저절로 먹어지네요. 그냥 야 차려진 밥상이잖아요. 야 보기만 하면 먹어지는 이 밥상을 야 우리가 먹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복이에요. 야 오늘 너무 진짜 말씀이 야, 한 사람씩 수요일마다 기대가 돼요. 수요일만 되면. 야, 수요일만 되면 그 뭐 세계가 너무 넓어져요. 수요일만 되면. 야, 사탄이 얼씨는 못 해요. 사탄이. 감히 어디로 오겠어요. 야, 아까 쯤에 그, 간증할 때게 아, 절망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도 사는 자리. 야, 이런 말을 어디서 듣겠어요. 우리는 가난해서 절망적인 줄 아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절망적이다. 야 이런 말을 어디 가서 듣겠어요. 이건 새 말이에요. 아, 새 사람이 되니까 새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애세기는 이런 말 하지를 못해요. 야 가난이 이치 이탈이 가난이다. 이런 말을 어디서 듣겠어요. 가난은 우리가 못 먹어서 가난한 줄 알았는데 자기 이치를 모르는 게 가난이다. 이건 완전히 새 말이에요. 새 말만 해주니까 우리가 확 살아나요. 우리가 더 그냥 웃어지고 기뻐지고 그냥 오늘 너무나 오늘 똑똑한 구속 안에서는 다 똑똑하더라고. 미련해도 똑똑해. 당당해지니까.
당당해져. 목사님하고 친구인데 나도 친구예요. 나이에 상관없어. 친구는 정말 친구야. 야, 생명이 하나면 친구가 되더라고. 이것이 분명하니 오늘 아까쯤에 말한 것이 나 빼면 구속이 안 된다. 나 빼면 안 된다. 아, 이 말이 너무 깊이 이렇게 들리더라고. 나 빼면 안 된다. 사람이잖아. 사람 빼면 안 돼요. 사람이면 다 돼요. 구속이 복음은. 야, 이렇게 우리를 정말 구속이 복음 안에서 나 어린 사람부터 어른까지 다 알라 안 해도 알아진다. 이거 만만한 세계 구속 안에서만. 야, 오늘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순례니가 가문의 영광이란데 자, 정말 우리 일례 목사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런 말 해본 적이 없는데 도은혜한테, 도은혜 신랑한테 시집 갔습니다. 아유, 정말 그 저는 유튜브 뭐 세상에 뭐 좋은 강의가 많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근데 도저히 그 클릭해서 들을 그 마음이 없거든요. 우리 거 듣기도 바쁜데, 근데 은혜가 그쪽으로 좀 나가보면 좋겠다. 야, 이 복음을 너무나 이렇게 명료하게 자기 자신으로 표현해 주니까 저도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머니 내가 좀 잘못 왔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한테 제가 은혜를 입었는데 아, 은혜의 진면목을 오늘에서야 이렇게 좀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아, 자기 자신을 들어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교회 생활은 이제 오래 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모 삼촌들하고 관계가 이렇게 꽉 짜여져 있고 효영이 오빠도 그렇고 또 목사님하고도 관계가 딱 단단하게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은혜를 통해서 너무나 그렇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표현돼 나오는 게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은혜가 아들이 지금 대여섯 살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결혼식 주례사를 들으면서 그때 아마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인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구절을 해서 주례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진짜 놀랐어요. 야, 목사님이 도은혜하고 진철이를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하실까? 야, 그 젊은 부부, 이제 진짜 얼마 안 돼 새로 출발하는 그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어? 나의 동력자다. 너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막 축복을 하시는데 제가 교회 대국교회 주례사 중에서 너무너무 기억에 남더라고. 그런데 오늘 진짜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셨구나 이 마음이 들고 그 은혜가 이제 전 깃대를 들었으니까 너무 아름답게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의 그 실체 그 위치 그 현 주소 현재 지금 당장 즉시 이것이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위치를 발견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지성소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 법궤에 바른다. 그러면 그 지성소 피는 밖에 나오면 죽음이라는 거라. 피는 생명이지만 나오면 죽음이라는 거지. 그 거기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지고 자 대제사장은 축복을 들고 나온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의 위치가 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오는 이 실제인 거라. 그 오늘 도은혜가 딱 나타나는데 아 우리는 진짜 다른 세계를 사는 거라, 그죠? 이 존재의 세계, 존재의 영역을 이렇게 넓게 진하게 굳게 이렇게 확보하게 그 은혜가 오늘 귀하게 앞에 서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은혜가 은혜가 흐르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을 이제 은혜가 했는데, 참 우리의 삶이 어디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해야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살 곳이 어딘가 하나님 앞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새는 공중에서 사는 영역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되냐 하면은 꼭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을 딱 찾아주신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축복이다는 거죠. 우리는 구속의 복음 안에서 연합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살 곳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곳이 어디냐 그러면 바닥 중에 바닥이면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닥 중에 바닥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만들기를 하나님하고 연합하려고 만들어졌으니까 그 자리에 연합 안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은 다 바닥이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바닥 중에 바닥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를 딱 집어가지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우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다 어디 바닥 중에 바닥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형제가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뭡니까? 지금 잔치가 있는데 원님 쪽에 나발 불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주 예수님 인생 위치 구별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모든 것을 준비해 내 앞사람 절대적인 신뢰 줘 내 뜻 없어 현재 살아 사탄 송사 안 통하네 세상 소유 문제 안 돼 태초 사람 존재 위치 남게 돼. 진짜 우리 도은의 자매를 보니까 자부심 뿜뿜, 정말 단단히 미쳤네요. 이 단단히 미쳤어요, 그죠? 근데 정상적이래. 저도 이 단단히 미친 양생의 아내 불태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형제 자매들이 다 한 소리, 한 생명, 한 운명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만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진짜 오늘 은혜를 통째로 먹었는데 정말 은혜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로, 은혜하고 결혼을 한 사람으로 참 이렇게 살 수 있는 행복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 12시라 지금. 정말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네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깨드나. 우리 앞에 이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숨이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선포할 때마다 늘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세상에 이런 복이 없어요. 아까 영민이도 선포했지만 그 사람이 내다. 저 은혜가 내다. 정말 이 신랑이 왔는데 내가 신부로 발견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인생으로 조성해 주시는 이 세계 목사님, 정말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 되고 연합돼서 살아간다는 거, 이거 하나 외에는 정말 다른 거는 다 그냥 녹아지고 없어지는 것더라고요. 오늘 은혜를 보는데 진짜 사람이 저 사람을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셨다는 게 갈수록 더 그게 더 선명해져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정말 너무 찍힙니다. 오늘 이 한 사람 앞에서 결혼하고 우리가 모두 축제를 벌이는 이 혼인잔치 늘 벌어져서 진짜 힘들잖아요. 10초 간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가 이 바닥이 무엇인가, 사탄의 송사가 미치지 않는 위치, 그것이 바닥이다. 이 망하는 것이 바닥이 아닙니다. 사탄의 송사가 미치지 않는 곳,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발견되는 것, 그것이 바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내 고향 남쪽 바다 거기서 박찬혜 형님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대식이 형제 간증 잘 듣고 있다. 내가 내일 200만 원 송금할 테니 회식해라.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주고 할렐루야 신못내 구속복음 박수 막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형님, 1000만원어치 1억원어치 신못디 예수를 간증하겠습니다 형님, 이렇게 하니까 또 답장이 왔습니다. 오 예스, 미치도록 고맙고 감사하데이. 아, 예,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예, 현금 보내주신다 하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예, 아 오늘 저도 도은혜입니다. 저도 도은혜입니다. 야, 오늘 우리 이름이 바뀌는 날입니다. 이름이 바뀌는 날. 이름이 바뀐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 오늘 이 도은혜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목사님한테 갑니까? 안 그래요? 아니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한테 갑니까? 야 그거 숨 다 거짓말. 내 앞에 한 사람도 통하지 한 사람을 한 사람도 내 앞에 만질 수 있는 한 사람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간답니까? 갑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예. 그래서 그 참 그 참 다음 주는 배영민 형님입니다. 목사님이 했다 하니까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아 제가 간절 까먹었네. 예. 아, 목사님이 저번 주에 오직 그 제목이 보니까 저번 주 제목 뭔지 아세요? 목사님 말씀 제목. 그렇죠. 복음만으로. 저는 야, 이 복음 이 제목을 듣는데 이제 게임 끝났다. 게임 끝났다. 왜? 복음만으로 복음만 말하자 하는데 복음이 있어야지.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 나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이해 안 된다고. 나 저게 무슨 말인가 한참 생각했어요. 저게 무슨 말인가. 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이해 안 된다. 섞였다는 뜻입니다. 섞였다는 뜻. 어, 섞였다는 뜻이죠. 그 이스마엘이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려는 아브라함의 열심, 노력, 충성이 다 섞인 거 아닙니까? 섞인 사람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복음만으로 제목을 듣는데 야, 게임 끝났다. 이제 게임 끝났다.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야, 정말 너무 신기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오늘 정말 주님은 이 존재를 바꾸는 것 같아. 우리가 대속으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다 하면은 내가 고양이였는데 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2000년 동안 4000년 동안 기도해도 안 됐는데 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한 사람만 아멘 하니까 내가 자동으로 다른 생명이 되었어요.
내가 옛날에 아담이라는 생명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예수라는 생명입니다. 예수가 우리 이름. 오늘날 은혜 간증 듣는데 야, 은혜가 지금 우리 이름을 짓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담 보고 생물들을 보내면서 이름을 지으라 한 것처럼 은혜가 지금 이름 짓고 있구나. 야,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수요 집회 마치겠습니다.